안녕하세요. 노년동 창고신당입니다. 오늘은 원숭이띠분들, 올해 그렇게 해운으로 나쁜 운이 아니었어. 어? 굉장히 활동성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어? 좋은 일, 즐거운 일도 좀 있어야 되는 해운인데, 이놈은 따라 코로나인지 뭔지 그냥,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적으로, 신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29. 임신생이죠. 이분들이 올해 계산들이 참 많았어. 내가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 분들, 이 직장에서 저쪽 직장으로 이직을 하든지, 이동을 하든지, 뭘 내가 공부를 다시 해서 뭘또 자고 들어가든지, 이런 계산이 많은 회원이었거든. 근데 물거품이 돼버렸어. 다 무너져 버렸어. 왜 내가 예를 들어 시험을 보든지, 뭘를 하든지, 막아버리니까 역병이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미뤄지고 밀어지고, 밀어지고 하는 형국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이분들이 아홉 시래도 그렇게 나쁜 해운은 아니었었어. 근데 스트레스들을 받아버리니까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거 시비가 되고 시욕이 돼버리고 쌈이 돼버리고 이별이 돼버리고 연인 있는 분들 많이 그랬습니다. 어? 또 결혼하려고 날 잡아놓고도 틀어져버리는 형국이 돼버리고. 근데 원래 아홉 시에는 결혼 안 하는 거야. 어?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봐요. 똑같은뭐 사주가 똑같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해운에 이분들의 해운은 그냥 가만해서 봐드리는 거야. 그냥 같다는건 아니니까.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어? 이분들 올해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좋았던 기운이 다시 좀 돈다 하시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또 직장. 내가 시험을 보다 이직을 하든 뭐를 하든 이루지 못했던 게 올해 못 이뤄지면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그 운이 다시 튑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이룬다 하시니까 너무 염려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아홉 수에 나쁜 해운은 아니지만 열 가지 다 좋지만은 않아요. 몸, 아플 수. 뭐 때문에 신경을 쓰고 막 아프고 성격에 못 이겨서 성격, 또, 성격들이 조금 있어요, 이분들이. 어? 내 성격을 조금 누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르고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응? 그리고, 자, 41세, 경신생분들. 이분들 직성이 장난 아니야. 고집도 세고, 성깔도 있고, 응? 어? 자존심도 있고.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직성들이 있습니다. 꼬장꼬장 오기도 있습니다. 남자분들 특히. 아무것도 아닌 거, 사소한 거 갖고, 끄집보내가지고 안에다 그냥, 우락불락 그냥, 응?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 잔머리죠. 잔머리들은 많이 써. 왜 그래? 어? 그래가지고, 이게서 뭐할 건데요? 어? 조금 눌러주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야. 특히, 가정에서. 아니, 애기 낳고 사는 만화님들하고, 왜 식욕을 갖고, 트러블을 갖고, 이렇게 살아? 응? 어? 한 발씩 물러나주면 되지. 100% 궁합이 어디있습니까 서로 만났을 때는 좋아서 만나가지고, 응? 어?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때는 좋았지, 만들 때는. 응? 어?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아니야? <laughs> 좀 풀어져서 살으라고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야. 처음에 만나던건조심마만 잊지 마시고. 안 식구들이 많이 스트레스가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자식들 키워봐야 알아. 응? 어? 얼마나 애들 그 뒷바라지하고 키우는 게 힘듭니까? 본인들은 나가서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뭐, 왜네가 지랄이야?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러면 바꿔서 한번 해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며느리가 경신생이야. 물론 나도 우리 아들이니까 아들 편이겠지. 그렇지만 아니야. 여자 심정을 조금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분들, 경신생분들, 남자분들, 하반기 우해는 괜찮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사업하시는 분들도 문이 안 열렸던 거, 사업문 막혔던 거, 술술술 열어진다 하시니까 너무 다급하게 막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셔. 오기 부리지 말고 잔머리 부리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재물도 나를 따르고 이분들이 노후에는 재물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 응? 나중에 말년에 운에는 재물이 있다 하시니까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지시고 특히 만화님들한테 잘 하세요. 그래야 복이 돌아옵니다. 자 53세 무신생분들 이분들 여자를 좀 봐야 돼요 여자분들이 어떻게 남자들 직성들이야 어? 내가 가장이고 내가 기둥인 사람들이 많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가정을 다 감당을 해야 되고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걸로 보여져 어? 남자가 있어도 마찬가지 어떻게 남자를 벌어먹이고 살리는 것 같아 없는 이만 못한 그런 분들이 많으셔. 이게 인떡이고, 신랑떡이지. 어? 그게 좀 부족한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분들도 하반기 운에는 죽으라 죽으라 했어요. 여러 가지 계산, 생각. 내가 나가 돈을 벌어야 되나. 이쪽 직장을 갔다가 이것도 더럽고 아니고 못하겠고, 딴 데로 가야 되나. 혼자 진짜 눈물을 머금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 많은 걸로 보여져. 근데 이분들이 힘내셔야 될것 같아요. 다 좋은 날만 있으면, 어찌, 사람들이 그냥 힘들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또, 힘든다, 힘든 날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 다 죽어야지. 응?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이분들도 풀린다 하시니까, 응? 원래 우 이분들도 올해 우는 그렇게 나쁜 우는 아니었어. 근데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누가 안 나쁘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론 코로나 왔다고 해서, 응? 는 사람은 왕창 벌고, 무난 는 사람, 사람은 못 버는 사람은 그냥 죽어라 죽어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해운인데, 그렇다고 복이 없다고 뭐 매일 뭐 올해도 안 좋고 내년에도 안 좋고 그러면 어찌 살아요. 이분들 내년에 운에 가서도 좋고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좀 풀리는 형국이니까 좀들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5세 병신생분들. 이분들 딱 들어가는데, 아우, 속이 미식거려. 속에 막 미식거리고, 위도 좀안 좋은 걸로 보이신 분들이 많으셔. 특히 여자분들이 그러시네. 어지러워. 응? 눈도 튀어나오려고, 상반기에 지금. 응? 이분들 건강 오래 잘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한 67, 8세까지는 내몸 건강조심, 내 육신조심 건강 육신 하셔야 된다 하십니다. 건강들 많이 챙기시고, 자식들도 좀 내려놓고, 서방도 좀 내려놓고, 부 그냥 내 건강 챙기면서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시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래야 오던 병도 병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건강 많이 챙기세요 어? 그러시고 자 남자분들 물론 남자분들도 건강 쪽으로 그렇게 막 아주 건강한 편은 아닌 걸로 보여지죠 근데 이분들도 하반기에 가서는 어디 놀러를 가시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조심조심 하셔야 될것 같아요. 미끄러운 길도 조심하셔야 되고 사고수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올해 사고수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 뒷목 잡고 쓰러질 일도 좀 있을 것 같고 어? 이렇게 보여지니까 신령님들이 안 좋은 건 미리 막아가시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들으신 분들은 그거를 비껴나가실 거고 내가 왜 하신 분들은 좀 놀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들 잘 챙기시라고 이런 말씀 드려봤어요. 그리고 77세. 갑신생분이죠 이분들도 직성이 장난 아니세요. 아주 누구, 누가 이겨먹질 못할 정도로 성기를 부리는 분들이 많으시네, 남자분들이. 이제 성격 좀 한풀 꺾어주시지. 건강도 어느 정도. 지금 그래요. 이제 와서는 뭐 건강 챙긴다고 완전히 뭐 젊어서 몸으로 돌아가진 않으시니까. 그래도 내가 마음적으로 안정을 해야지 큰 병들도 안 오시니까 성격들 좀한템포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가정에. 만화님이 계신 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 잘하시고, 솔직히 나가서 남자분들은 할지 못할지다 하시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응? 안식구들 많이 위해주시고 좀 사랑해주세요. 그러면은 집에서 떠받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른 거뭐 있습니까? 자식들 다 키워서, 어, 자리 잡아서 이제 시집장가 다 가서 아들딸 낳고 사는데 그집 가장 알아서 지키라고 건강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자, 원숭이띠분들, 다 올해 해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운세들은 아니시는데, 이분들이 올해 이렇게 역병들 안 들어오고, 코로나 막 없었으면은, 아마 재물들은 그렇게 크게 막 손실되고, 막안 들어오고, 그럴 해운으로 보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는 괜찮다 하시니까, 힘들 조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